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우는 소녀를 달랜 사연이 들어왔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바로 미국에 사는 7살 소녀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 소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네. 왜일까요? 오바마 대통령과 생일이 같아서 오바마 대통령의 열혈 팬인데 네. 내년이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저렇게 눈물을 흘린 거라고 합니다. 아. 이 얘기가 SNS에서 화제가 되니까요. 오바마 네. 대통령이 이 소녀의 할머니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답장을 썼습니다. 네. 백악관을 떠난 후에도 카프리나와 똑같이 나는 미국 시민이다. 어른이 되면 내 옆에서 열심히 사회활동에 참여해다오.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린 나이의 소녀지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좋은 얘기를 주위로부터 많이 들었나 보네요. 네. 자, TV에 맨날 나오는 저 아저씨. 자, 나에겐 우상과 같은 존재였는데 떠나가야 한다니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 이번엔 뭔가요? 굉장히 누구 닮았어요? 바로 디카프리오인데요. 정말 디카프리오 아닌가요? 아, 왼쪽은 진짜 디카프리오, 오른쪽은 살찐 디카프리오인데요. 네. 바로 이분이 러시아의 디카프리오라고 합니다. 아하. 이분이요. 지금 네. 디카프리오 가장 유명한 영화 아시죠? 바로 타이타닉인데 이 살찐 디카프리오가 러시아에서 백화점에서 바로 그대로 이 배의 장면을 재현을 했고요. 지역 TV쇼에도 바로 디카프리오 닮은 꼴로 출연해서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자, 유명 배우와 닮았다는 것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세상이 됐는데 어쨌건 백화점에서는 수입이 좀 올려졌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봤습니다. 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